좋습니다. 아, 솔직히 1대 6이 좀 많이 빡세서. 약간 요런 식으로. 과연 30분 자고 일어난 저의 피지컬은 어떨까요? 일단 빡 집중 좀 해볼게요. 빡 집중 안 하면은 제가 보기엔 한 판에 13데스 정도 박을 거라서. 와, 이게 실하다. 근데 저 친구도 이거 놀라가지고 풀 썼네. 아, 쟤도 레전드고 나도 레전드다. 그냥 둘 다 레전드. 아, 진짜 나 억울해서. 아, 라인까지 야무지게 먹고 가네. 좋았다 정글아, 너밖에 없다. 아, 근데 나 맨날 있잖아, 좀 이게 이길랑 말랑 하잖아. 갑자기 적정글 나타나서 적팀 막 미드 정글 풀 다 같이 쓴 다음에 나 죽어. 그림자다. 아, 미드 라인 개발랐네. 할만한 것 같긴 하네요. 네, 막. 아까 플래시 W만 좀 뺀다면 할만한 것 같긴 해. 표창 맞춰주고. 근데 저거 2 맞으면 진짜 큰일 나긴 하는데 지금까지 안 맞은 게 좀 신기하다. 친구가 많이 못 맞춘 게 그런 것 같은데. 극혐 상태. 극혐 극혐 극혐. 형 얘 너무 살인인데? 살인이? 아군이 당했습니다.
근데 이 형이 계속 대기 타가지고 언제 하자는지 모르겠네. 뭐 하자는 거야 형? 정확히. 참나. 쟤 노플 노플! 내가 필 빼놨어! 아... 보이시죠? 저희 엄청난 적팀의 플래시를 빼놨기 때문에 가능한 우리팀의 플레이. 만약에 쟤네들 플래시가 있었다? 어떻게 됐다? 다 살아갔다. 이렐리아든 엘리스. 이렐리아 형이 안 보이기 때문에 미아를 한 세 번 정도 찍어주고 이렐리아 형이 보인다면 처치했습니다. 아, 솔직히 1대 6이 좀 많이 빡세서. 약간 요런 식으로. 예. 뭐, 핑 왜 찍는 건데, 그거 도대체. 아니, 야! 야, 너! 핑 왜 찍는 건데? 좀 먹어주고 갈게요. 이거 살짝 좀 턴 길긴 한데 먹고 가야겠다. 아 잠만 턴 살짝 꼬였어. 여기 갑자기 이렐리아가 체크하러 오면 이렇게 조지거든요. 조짐이 발생해요. 예, 이게 바로 턴 낭비에서 조져버렸죠. 그럼 제 턴이 안 생기는데 근데 어차피 저 궁 없으면 턴 없어서 예, 뭐 상관없어. 플레이 뭐 나름 인상 깊었나? 아 근데 갑자기 자고 일어나서 그런지 조금 괜찮아졌네. 아 아까 진짜 졸라 뒤지는데 졸려 죽는 줄 알았어. 지금 살짝 괜찮네. 에? 뭔 그랩이야.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엘리트가 어딨어. 오, 이게 안 맞나? 엘리스가 아래에 있을 거라서 위시아에는 안 보이잖아요. 계속. 제대로 이래 힘들지. 근데 이 판은 좀 잘 풀렸어. 팀이 잘 풀어준 것도 있고, 내가 잘 이긴 것도 있고. 이렐리아가 그냥 이기긴 해. 웬만해서 진짜 이렐리아가 엄청 못하는 거 아닌 이상. 잡아 보시지. 포탑 상승 손을 내. 아니 풀을 다 써버리네. 아이고 근데 자야가 저렇게 반응하네. 야 자야도 진짜 좀 똑똑하다.
야, 근데 그림자 한번 썼다고 저렇게 궁을 쓰네. 웬만하면 잘 안 쓰거든 그림자. 그냥 궁 씹으려고 썼는데 어우씨 자야가 좀 제자랄인가. 궁 타이밍이 아주 좋았어. 칭찬해. 올라가니까 핀 찍어주고 특수 왔죠. 제드 탈론 상상은 초반엔 아니지. 초반엔 탈론이기지. 딜 참을만 하나. 일단 제가 잭스를 많이 상대해봤는데 최근 들어 상당히 나이스는 아니야. 답도 없네. 여기 대기 났다. 대기 마렵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한번 어그로 뺐다. 갑자기 베로노도 좀 아쉬운데 그랬죠. 그래도
본캐는 800점입니다. 먹으러 가야지. 없네. 잭스가 이거 먹고 있나 본데. 어둠 속에 있지.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전설의 출현. 어? 이걸 가? 간전 강의를 해드려야 돼서 간전 강의 레스 기린.